스파 입장 후 가장 먼저 가는 곳은 풋스파 할 수 있는 골반 교정 의자 이렇게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 이제 발에 슈가 에센셜 오일인가 섞어서 마사지 했는데 굉장히 시원해요. 완전 따봉이에요. 저는 안면 홍조가 있어서 마사지 잘못 받으면 난리 나거든요. 근데 그런 좋은 마사지사를 만나기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트리니티 여기에서는 그래도 직원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잘하셔서 그게 너무 좋고 너무 시원해요. 진짜 볼 부위 특히. 아 이거는 무슨 돌이라 그랬어요. 옥으로 만든 건데 그 달팡의 플라워 골든 넥타 그 에센스를 뭔가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하는 것 같았는데 돌인데 약간 끝에 그 제형이 상당히 끈적끈적해요. 거기 돌 끝에 그걸 발라가지고 마사지를 해주거든요. 굉장히 신기해요. 뭔가 돌인데 끝에는 약간 제형이 푹신푹신한 느낌? 이 얼굴에 바른 이 오일 세럼이었는데 카렌듈라 성분도 들어있고 피부 진정과 안티에이징에 상당히 좋은 향이 상당히 독특하고 신비로워요. 아 이거는 무슨 괄사라던가요? 두피를 약간 살짝 자극시키면서 마사지하는 건데요. 손가락으로 하는 거랑 또 달라요. 어디서도 느껴보지 못하는 되게 신비로운 마사지예요. 이거 하면 그냥 잠들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약간 시원하고 개운하고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 마사지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저 해주시는 분의 손 스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분이 해주시느냐에 따라서 어떤 날은 피부가 개운하고 어떤 날은 뭐 더 빨갛고 자극을 받는 다음에 거기 가고 싶지 않겠죠? 근데 아무튼 트리니티는 직원들 대체적으로 다 너무 잘하세요. 손 스킬 뭐 그런 교육이 있는 건가?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 턱선 특히 그 광대랑 입술 라인 그 사이를 굉장히 개운하게 잘 자극해 주셔서 마사지 받고 온 날은 다음 날은 아주 날아갈 것 같아요. 여기는 굿스 입을 또 다 제작한다고 하던데요. 광교 트리니티 스파 다녀온 후기였습니다.